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도화동입니다. 국철 1호선 주안역과 도화역 사이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빌라가 밀집해 있는 도화동의 주거지역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다가구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가 밀집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도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급매 주택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택가 골목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목 대지로 된 53평의 토지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로 된 79.2평의 건평으로 된 주택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국철 1호선 주안역과 도화역이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낮지 않은 반지층과 지상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가격 2억 7천만 원이고요. 토지 비용도 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급매 가격입니다. 현재 임대는 반지층 한 세대와 1층 한 세대가 임대되어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주택가 골목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하 1층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반지층 2세대와 1층의 2세대, 그리고 3층 1세대로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2층 주인 세대가 공실로 비어 있고, 반지층 1세대와 1층 1세대도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건물은 노후한 상태입니다만,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하신다면은 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2층 주인 세대는 방 3개에 주방과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수봉산 체육공원 산책로와 재래시장, 주한제일시장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주변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저렴한 가격인 만큼 투자도 노릴 수 있고,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보기 드물게 저렴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가 2억 7천만 원, 토지 비용도 안 되는 급매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소재한 최소액으로 투자와 거주, 임대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초급매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